머리야, 너또 그렇게 누워서 자니? 아이고, 아이고. 머리! 미츠코시 여기 11층인가? 농집에 왔어요. 잔이 너무 언니 이렇게 예쁘지? 어울려 또. 맛있어 보여. 운동하고 먹는 맥주가 최고야. 아빠 엄마 거는 더 많아. 진짜 걸레 같아요. 손걸레. 또 학교 가져가는 그. 한 10년 쓴 거. 한국에 절에 가서도 안 하는 거를 여기서 뭐하러 해.
침이 하나도 없어. 옐로 잡채랑 떡볶이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맛들이는 진짜 동네 맛들이에요. 나니니 스르 브르 렘보 바나나 초코 맛있어? 이건 다 먹고 캐치볼 하자. 우리 동네에는 없는 셀프 계산대가 있어요. 149엔 213엔 95엔 우와 우와 오이 절궜어요? 응 물에 끓는 물에?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김치를 한 번도 안 담가봤어. 나 잘 하고 있는 건가? 처음 담아본 오이 소백. 아니 나는 이상하게 계란말이가 잘 안 돼가지고 명란젓 넣을게요. 응. 남의 집 주방 찍고 있어 지금. 껍질이 있어. 한 요 정도 익었을 때 이제 가는 거야. 가야 돼. 빨리 마는구나. 이거보다 늦게 말면 안 붙죠. 안 붙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안 붙지. 계속부터 뿌려요? 응, 그래도 붙지 지들끼리 밑판이라고. 나는 이 옆에다만 뿌렸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크로와상 안 붙어 있고.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 맛있겠다. 궁금해. 명란이랑 치즈. 우와. 어쩜 색깔도 이렇게 알록달록. 누구야? 이제 얘를 열어볼까요? 어차피. 이 소리 너무 좋아. 그치. 막 행복해져. 불 끄지 말고 켜놓고 먹자. 우와. 예술이다.
우리 집에 이것도 있다. 부풀었다. 제대로 됐어? 어. 따라라라따. 어, 똥 냄새. 붙잡아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와, 완전. 아, 향 진짜 좋다. 지금 같이 운동하러 가요. 나는 운동 아닌데. 수영 레슨? 아, 수영도 뭐지? 이쪽에 안마 의자 코너가 있어요. 오늘은 마츠리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키르? 어딜 가나 애들 홀리는 장난감 가게는 꼭 있나봐요. 많이 먹어. 맛있겠다. 오늘은 닭가슴살 대신에 참치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맛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사온 부침개인데 진짜 맛있어요. 루카스 친구가 오늘부터 고향에 내려간다고 해서 가기 전에 잠깐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요. 사인 좀 원하지 카오다요. 중학교에 할 때から 就職とか 欲しい これ 使ってる。って そうか 黒が 欲しかったんだけど 絶対 オレンジが 好き って 言って まあしょうがない 大人になれば 分かるだよね。 태풍 오는데 지금 갑자기 이케아 가고 싶어져가지고 레인코트 입고 이 비바람을 뚫고 이케아를 가고 있어요. 여기 무료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려고요. 왜 징그러워. 어, 의외로 오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간간이 잠바라야 1つ 또 미터볼이 야사이 카레 1つ 미터볼이 야사이 카레가 1つ 오, 생맥주 기계도 있어요. 아, 키가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차가워. 매운 게 아니고. 아, 되게 예쁘다. 텔레비전 보는 거야? 강아지 침대인가 봐요. 옛날에는 막 하얗고 밝은 그런 인테리어를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어둡고 차분한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요새 제가 딱 꽂혀있는 그런 색감의 인테리어예요. 어디가? 어디 있어? 안 보이네. 막 주워 담았더니 또 가득 찼어요. 집에 갈 게 조금 걱정되네. 어제 조명을 사갔는데 전구를 안 사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 고양이 올라가라고 만든 거야. 맞는데 이거 아 기울어졌어. 지금 제가 이 책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봉을 붙였어요. 드디어 들어갔어요. 벌써 내년 입학생을 위한 란도셀들이 출시됐어요. 여기 있는 이런 란도셀은 35,000엔 정도 하네요. 기간 한정 블루베리 초코파이. 골라 하나.
믹스? 믹스. 마트에서 사온 걸로 차린 거 치고 이쁘지? 이쁘다. 다싸이라는 되게 유명한 술인데 심화과장이라는 되게 인기 만화를 그린 작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이번에 히로시마에 태풍 피해가 되게 컸거든요. 양조장도 태풍 피해를 좀 입었대요. 그래서 이 술을 보관을 좀 잘못해가지고 술에 문제는 없는데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엄청 저렴한 가격에 이 술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술값의 일부를 재해 지역에 기부한대요. 짠! 난 맛있네. 향 좋다. 무사히 자리를 잡고 이제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7시에 불꽃놀이 시작하는데 11시에 와서 자리 잡고 지금 점심 먹고 2시예요. 아직도 5시간 남았어요. 밤의 수공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편의점 가는데 줄 서 있어요. 고마워요.